자, 오늘 함께 먹을 음식은 노랑통닭이 되겠습니다. 노랑통닭. 노란예라, 노랑통닭입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인사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인사. 천천히 인사 한번 갑시다. 네, 신호분이 어저께 일찍 잤다고요? 괜찮아요. 잘 왔습니다. 코트 위의 마술사님, 드디어 퇴원입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건강하자. 이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지? 찬승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한 추리소설님께서 야하게 추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공유일도 어서오고요. 레모니카님도 반갑습니다. YOI도 일찍 왔네요. 고스트라이더님 반갑습니다. 네. 일반 몬스터님. 통닭은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라고 다들 난리를 쳐놓고. 자, 그리고, 코드님도 반갑고요. 늙은이도 어서오십시오. 작업불가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유튜브, 허튜브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허튜브. 많이들 구독하시고,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대한, 여러분에게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별것 아닌 한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허준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10년을 목표로, 유르부스타 10년을 목표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방송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발전을 하다가 10년 후에는 유튜브가 더 유명한 연예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검은 화염의 프리테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하쿠야님 네 번째 방문했다고 자주 와요. 그래요. 릴 존시나도 반갑습니다. 천달새님도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크로이오님, 어제 못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성적, 여러분들의 돈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 방송 따위는 그 다음,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방송 좀 보내요. 엉님, 오랜만이라는 것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건 조금은 미안하지만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세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슈카님, 안녕하세요. 시청자 적을 땐 답받을 수 있겠죠? 처음 인사할 때는, 첫 인사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의 인사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읽혔다. 그럼 다시 인사해 주시면 돼요. GHWN님께서 암스트롱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지금 when ever three I remember when I do street but think of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미쿠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이끌 그래 어서 와요. 통새우 아빠님도 반갑고요. 아, 그리고 그릴레님도 아, 이분 인성이 좋아졌네요. 원래 좋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안티스파이럴님도 어서 오시고요. 블루봉봉님, 크르테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TMJM꾼님도 어서 오시고요. 달빛가이님도 어서 오셨습니다. 이 파란색 너무 진한 색깔은 아이디가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한 파란색은 아이디를 바꾸시는 게 저한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잘안 읽혀요. 쿠에이네마리1 그럼 아이디가 시퍼러면 잘안 보여. 알았죠? 경김의 암까지님도 반갑고요. 미튜님도 반갑습니다. 일반 몬스터 사이트리스님도 반갑습니다. 어제 가위기 눌러서 깼는데 또 눌렸어요. 그럴 땐 주먹을 쥐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북방승냥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고요. 체카프리함님도 잘 오셨습니다. 오큐큐큐님께서 물음표를 쳐주셨어요. 물음표라는 기호는 없어도 됩니다. 알았죠? 수화님 반갑고요. 효롱님도 유튜브 보다가 팔로우를 했군요. 그래요. 잘 왔어요. 앞으로 자주 오면 되죠. 뭐. 용자추정장님도 반갑습니다. 치킨과 삼겹살님 둘 다 아주 만나죠. 갤루플러스님도 반갑고요. 크루테님. 덤브해님도 반갑습니다. 으그극님도 반갑고요. 웨스트준님, 동물님 모두들 잘 오셨습니다. 다음은 크테마님, JJY님도 반갑고요. 하얀관대님, 노랑치킨입니다. 발코니라 죄송님, 어제는 만두, 오늘은 치킨. 네, 그렇습니다. 허준님 치킨 시켰어요. JMK님, 걱정하지 마세요. 치킨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스충님도 반갑고요. 슈카님, 천수국님도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온 라면님, 코로나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훈길님도 치킨 시켰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킨은 식어도 맛있습니다. 치킨 내 치킨님도 반갑고요. 혼나바라님도 반갑습니다.
박보영 조아영님, 나도 좋아요. 매치니 코프님, 오늘도 장이 튼튼하실 것 같고요. 마철부님, 마철바님도 반갑습니다. 먼킹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 읽었나요? 갈무애기님도 반갑습니다. 다 됐죠,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치킨은요, 노랭통닭이 되겠습니다. 노란통닭. 노랑통닭이고요. 노랑통닭은 가족통닭, 노랑통닭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노랑통닭이 남천동 메트로병원 MOU 체결했습니다. 가족 및 직원 가족 등 노랑통닭 관련 종사자들이 메트로병원 이용 시 의료 할인 혜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혜택, 우선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 복지에 신경 쓰는 기업이에요. 네일드림 창업자금 대출을 해드리네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노랑통닭. 자, 노랑통닭은 어떤 통닭이냐? 노랑통닭이란 어릴 적 아버지가 사오시던 노랑봉투의 통닭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술 한잔하시고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의 행복, 요거를 재현하고자 하는 통닭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뉴는 뭐 많이들 갖고 있는 요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순살 3종, 순살, 후라이드, 양념, 매운 양념,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와 전체 뼈 있는 후라이드를 시켰고요. 가맹점, 어느 지역에 있느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은 경기도 지역. 경기도 지역이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많고요. 없을 것 같은, 아, 이 동네에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강원 없네요. 강원도에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원도에는 노랑통닭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강원도에 노랑통닭을 차리면 희소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전라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아, 해남점이 하나 있네요. 해남점. 전라남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남 가시고요. 경상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한번 가볼까요? 충청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도 이게 좀 번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전라도가 음식점이 번창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워낙 음식들이 맛있어서 쉽게 음식 장사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노랑통닭에 대한 소개를 마쳤으니까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갈까요? 예. 3종, 순살 3종 세트. 후라이드, 간장, 예, 매운 양념이 있고요. 매운 건 아니고 그냥 양념. 그리고 이제 뼈 있는 예, 통닭인데 어떤 걸 먼저 먹을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치킨 무예요. 보통 요거는 약간 이제 뭐 자연 발색 뭐 이런 거그 열매 같은 거 이용한 염색을 해서 그렇지 보통 그냥 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양념이고 그 다음에 요 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후라이드에 찍어 먹으면 또 소금이 은근 맛있어요. 소금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몰라서 일본에서 사갖고 온 와사비예요. 혹시 몰라서 여기저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도와서 와요. 자, 먼저 다리 쪽. 요쪽은 노랑통닭은 다리를 요런 식으로 튀기네. 아래 위쪽을 구분해서 요런 식으로 밑다리, 윗다리 요런 식으로 해서 따로 보면 요게 아마 내 생각엔 윗다리야. 허벅지 다리, 윗다리, 아랫다리. 윗다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랫다리부터 가볼까요? 근데 이제 튀김옷이 두껍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뭐 바삭한 소리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볼게요. 후라이드. 처음은 그냥 먹겠습니다. 소금을 찍지 않아도
소금을 찍지 않아도 간이 적당히 배 있네요. 약간 바삭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허벅지하고 옆구리로 올라가는 게 잘 쪽인 것 같아요. 시청자부터 먹여야죠. 미안하다.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1차 사과 방송 하겠습니다. PM 9시 23분 1차 사과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만 바라보는 바보. 시청자 바라기. 그래서 호를 시바라고 지은 시청자 바라기 시바 허준. 시청자만 바라보는 바보 시바빠 허준. 시청자를 먼저 안 주고 내가 먼저 먹었네요. 미안합니다. 늦지 않았음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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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하겠죠? 아.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었어. 위쪽. 넓적다리살.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치킨이 집에 도착한 지 거의 30분이나 돼가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아삭합니다. 그 컸던 살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킨을 낭비하니까 내가 이렇게 다 발라 먹어야 되잖아. 응? 이렇게 남기니까. 아까 그만했던 치킨이 얼마나 해지는지 보여줄게요. 요만해졌습니다. 이번엔 소금을 살짝 찍어 먹어볼게요. 소금을. 노랑통닭의 소금은 일반 소금하고 약간 다르네요. 약간 다르네요. 찍어 먹어볼게요. 뭐랄까 약간 전분 가루처럼 소금을 곱게 빻네. 소금이 굉장히 입자가 고와요. 살짝 카레가루를 섞었나? 구운 소금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소금을 살짝 찍어서. 오늘 치킨 먹는 데서 오늘 새벽처럼 안 당하려고 미리 치킨 먹고 왔어요. 키우. 잘했어요.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 아버지가 사갖고 온 노란 봉투 속에는 치킨이 소금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아, 여러분 아. 자, 아. 괜찮아, 괜찮아. 이래라. 카메라 이래라. 카메라 이래. 이 카메라가 미쳤나. 부셔버릴까 보다. 형님 드시는 옆구리살이 입에서 살살 녹고 형님 옆구리살도 살살 오르겠죠. 벤당할까봐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 아.
아유, 잘 먹네. 어유, 잘 먹네. 뼈밖에 안 남았네. 아유, 잘 먹었네, 이번에는. 노란 통닭을 영어로 하면 옐로우 치킨인가요? 그렇지. 근데 약간 옛스러운 그 맛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냥 옐로우보다는 그냥 옐로우가 되면 노란 통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옛날 아버지가 사갖고 오던 그 느낌을 살려서 노랑 톨락으로 통닭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와야지. No yellow, no yellow chicken. 이런 느낌? 무도 한번 먹어봐야죠. 뭐, 무 때문에 치킨 먹지, 뭐, 치킨 때문에 무 먹습니까?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무도 한번 먹어봐야죠. 너무 짜도 안 좋고, 너무 셔도 안 좋고, 너무 달아도 안 좋고,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아. 이쪽 리브 무가 굉장히 선도가 좋다라는 느낌? 선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 너무 이렇게 절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피클 느낌이 좀 드는, 아, 요런 느낌 좀 드네요. 저희는 또 왜 안 주시나요? 아이, 정말 시청자 바보입니다. 내가 왜 안 줘? 다 줘야지. 선도가 참 좋아, 무가. 일 안 하냐, 카메라? 미쳤냐? 부셔버린다. 됐다. 참치 같아? 아니. 주면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끼리 의견을 일단 통합을 해봐 좀. 자, 이번에는 한번 허준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일단 웨셰비는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웨셰비는 치킨에 새거예요. 오픈했습니다. 웨셰비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웨셰비 치킨 맛을 순살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생와사비인데 이건 많은 거 같은데. 자, 웨셰비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 매워면 화살코예요. 화살코 흥흥흥흥. 이거 화살코. 아,
와, 매력 있네요. 약간 느끼함을, 치킨의 그 기름진 맛을 많이 막아주네.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프레쉬하게 만들어준다?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느낌? 상당히 와사비의 양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막 맵다라는 느낌보다는 깔끔하게 똑 떨어진다라는 느낌? 오, 괜찮네. 근데 콜라는 왜 안 드시나요? 저는 너랑 나랑 나랑인데 지금까지는 뭐 딱히 이렇게 목마르지 않았어요? 외세비도 괜찮은데? 이번엔 양념을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자, 아, 잘 먹네. 어유, 우리 시청자들이 이전에 잘 받아먹어. 예전에는 막 잘 못 받아먹고 그랬는데, 이젠 잘 받아먹네. 아, 아, 어유, 잘 먹네. 조금 남았네, 조금. 아, 여기는 뭐든지 과하지 않아서 좋다. 어떤 느낌이냐면 양념을 찍어서 먹었을 때 양념이 이 치킨을 모두 다 삼켜버리는 양념이 있어요. 양념 맛이 치킨의 맛을 모두 삼켜버리는 양념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양념을 아까도 보면 푹 안 찍고 살짝 찍어요. 근데 노랑통닭 양념은 양념이 막 그렇게 막 강하지 않네. 막 질척거리고 막 이러지 않네.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옆구리 살이에요. 갈비가 붙어있는. 보이죠? 갈비 보이죠? 이 갈비하고 껍데기 사이에 있는 이 살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지방과 껍질과 살의 비율이, 아, 황금 비율이야. 가족 몰래 혼자 드시는 거야? 와이프도 먹겠지. 이것도, 그냥 먹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아, 저는 퍽퍽살 파는 아닙니다. 들푸른 생선님. 저는 퍽퍽살은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퍽퍽살은 무조건 저는 양념이 있어야 돼요. 그냥은 잘 안 먹어요. 요런 부위의 살이, 노랑통닭은 조금 조각이 많아요. 큰 조각이 아니라 작은 조각을 선호하는 회사 같습니다. 노랑통닭은. 요게 이제 살짝 퍽퍽살 느낌이죠? 이래라. 죽는다. 카메라 이래. 그렇지. 요게 약간 퍽퍽살 느낌이거든요. 아, 퍽퍽살. 아, 요건 조금 양념을 과하게 찍어도 돼요. 퍽퍽살. 퍽퍽살. 그렇죠. 북방 그냥이 맞아. 퍽퍽살은 양념을 좀 푹 찍어줘야 좋아. 네, 한글리님 맞아요. 퍽퍽해 보인다. 퍽퍽해요. 맛이 없어. 그리고 저는 물을 좀 몰아먹는 스타일이에요. 허준이 형 다이어트 하신다며. 그러니까 내 방송의 애청자가 아니라는 거야. 플라워 반성해.
내 방송을 애청자면 다 알잖아. 지금 다이어트 기간 아니라는 거. 다시 찌우고 있는 거.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일단 이번엔 간장 맛을 먹어볼게요. 저 사실 굉장히 선호하는 맛이 선호하거든요. 간장을. 간장 양념. 그래서 저는 교촌 상당히 좋아해요. 교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은 교촌으로 안 가고 후라이드가 좀 땡겨서 후라이드로 왔는데 아 자, 간장 아 이래라 카메라 이래 아, 좀 틈만 나면 놀라 그래 이 카메라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양념치킨 줘야 되는데 이래 그렇지. 와 극접사. 아 내 손끝이 너무 멀어서 막 떨려. 아 간장이 아니네요. 깐풍치킨이네요. 깐풍치킨이네요. 우리 애들은 지금 자죠. 어리니까요, 아직. 와. 오, 괜찮네요. 깐풍치킨 괜찮네요. 이번엔, 일단 양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이야, 뭐, 어차피 이거 찍어 먹은 거랑 비슷하겠지. 야, 이것도 확실히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양념이 이거 먹었을 때 과해버리잖아? 그러면 뭐랄까 빈정상해. 확 물려. 지금 손가락이 이래서 배는 무식해요. 그냥 냅두 돼요 그냥. 그냥 제 채팅을 읽지 마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그 사람 거 채팅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설정하면 돼요. 북방 승냥이 저 혀 중에 쓴맛 부위에 체류 중인 생채보신데 잠시 자리를 옆으로 옮겨도 될까요? 저도 맛보고 싶어요. 너 이 가운데 뒤쪽이야. 무조건 스쳐 지나가. 글로. 허준님 PPAP 하시나요? 아예 그게 언제적 건데 그럼 당연히 알죠. 어! 뺨파이나뽀! 아 뽀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유행했던 건데 뭐 약간 족발을 연상시키는 아랫다리 쪽. 족발을 연상시키는 아랫다리 쪽입니다. 아유 뭐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래라 또 까불지 말고. 내가 손을 여러분 앞으로 쭉 뻗으니까 손이 좀 많이 떠는 것 같은데 나 그다지 손 떠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에 외세비를 형님 이번에 전자담배 샀는데 괜찮은 향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저는 그 본질의 그 향과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상큼한 향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외세비를 찍어서 뼈까지 뜯어 먹을 것 같다.
아, 맛있다. 프리브먼트. 선생님 다이어트 하실 때 탄수화물만 안 드시나요? 탄수화물이랑 설탕. 탄수화물 먹긴 먹어요.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 아니라니까. 치킨 무드신 쌈무도 맛있답니다. 쌈무도 맛있죠. 근데 굳이 치킨집에서 치킨 무를 주는데 쌈무를 따로 준비하기도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형님 본 모습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님, 네, 반가워요. 퍽퍽살을 소금에 찍었을 때는 어떤 맛이 날까? 알았어. 아, 아, 그래, 잘 먹네. 응? 응? 이분은 뼈가 없네? 안 짜요. 여기 소금은 구운 소금을 갈아서 카레가루 뭐 후춧가루 이런 걸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짜다는 느낌 없어요. 나 진짜 현 입 벌렸어요. 베버레크 진짜 먹으라고 준 거야. 그 다음에 입을 딱 다물어.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씹어봐. 그리고 입 안에 그게 있다라고 진짜 상상해봐. 진짜 상상하고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봐요. 그 맛이 느껴질걸? 치킨 맛이? 자, 지금부터 딱 10초간만 갑니다. 느껴져? 느껴져요. 그냥 시켜 먹을게요, 형님아. 그래, 혼나봐라. 좋은 방법이에요. I love what you're doing with the mic. 네, Mad Police. Mad Police가 야, 마이크 찍이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Thank you, Matt. This is Korean. We are firm. I know America, Guam and Saipan. Okay. ASMR은 뭐예요? 요거는 윙. 이 어깨축지 부위 윙이 있고 날개축지 부위의 윙이 있잖아요. 여기 윙이 있고 봐봐요. 이렇게 있고 여기 윙 이게 두 개거든요. 윗윙과 아랫윙. 요거는 아랫윙이죠. 윗윙은 이렇게 닭 다리처럼 생겼죠. ASMR은 잠잘 때 듣는 방송입니다. 요거 이제 날개축지 쪽 윙. 여기서 무슨 인터넷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손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뼈가 쏙 빠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막 뭐하러 막 이렇게 막 뭐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뼈를 잡고 이렇게 뜯어요.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굳이 막 뭐를 막 어떻게 조절을 하고 막. 나 그냥 찢어서 쪽쪽 먹어. 가진이 와이프 건 챙겨놨나요? 당연하죠. 치킨 3종 세트랑 후라이드 한 마리를 시킨 거야. 나는 원래 혼자서 한 마리도 다 안 먹어요. 나는 막 미련하게 막 배가 너무 부른데 막 계속 집어넣고 이러진 않은 스타일이라. 가끔 너무 맛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후회하기도 하는데, 난 보통 맥주를 먹으면서 먹으니까 1인 1당을 잘 안 하는데, 당만 먹으면 보통 아주 많이 먹으면 한 마리까지 먹는데, 좀 두 마리 시켜놓은 건데. 그렇죠. 남은 거요? 와이프랑 아들이 먹겠죠. 아, 근데 내가 소고기는 좀 많이 먹는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한 건 잘 참아. 느끼한 건 잘 참아.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여기에서 아랫부분이 있고 윗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요게 이제 윗봉. 윗날개. 이래라. 카메라. 중고나라에 팔아버린다. 하여튼 뭐라고 해야 말을 들어. 요것도 이제 그냥 그대로. 네, 요거 밑에 부분이 좀 아까우니까 밑에 부분 나중에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위부터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아랫부분 손까지 먹겠어요. 아, 내가 아홉 살 때 달고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지손가락에 붙은 달고나를 빨다가 엄지손가락을 반을 먹어버렸네. 아, 다시 자라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 이거 한 반년 걸린 것 같아.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에휴, 시청자 바라기 허준 줘야지 또. 아, 순살, 후라이드 순살. 아, 카메라 이래 중고나라에 판다. 그렇지. 아, 어휴, 잘 먹네. 다른 종류의 음식들도 먹방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허준님. 근데 나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좋아서 먹으면서 방송을 하는 뭐 그런 거지. 먹방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손가락 길이 차이 안 나나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왜, 오른손이 좀 짧아. 아홉 살 때 먹어가지고. 정임 이어폰이 보청기 같은데요. 일반 아이폰으로. 이어폰으로 바꾸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일반 이어폰은 좀 잘 빠지더라고. 이게 그나마 고정이 좀 잘 돼. 허준 형의 첫 방송은 뭐였나요? 전체 첫 방송으로 따지면 2001년도에 인터넷 위냄프 라디오 방송, 개인 인터넷 방송이 처음 방송이었고,
TV 방송의 첫 데뷔는 온게임넷의 2004 아테네 올림픽이라는 게 TV의 첫 방송이야. 그냥 김먹방이 최고였는데. 김괜찮죠. 로지텍 이어폰 쓰세요, 형님. 로지텍에서 헤드셋은 줬는데 이어폰 안 줬어. 귓구멍이 큰 듯. 아니야, 귓구멍이 작지. 살이 쪄가지고. 귓구멍에도 살 쪄. 그러니까 귓구멍이 작으니까 잘 안 들어가지. 제 마이크 좋아요. 고문 좀 그만해요. 아, 그럼 맛있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방법을 제시해줘. 아니 여러분 나보고 치킨을 먹으라고 그렇게 독촉을 해가지고 내가 치킨을 먹는데 치킨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맛없게 먹어 그러면? 알았어, 맛없게 먹을게. 소리가 맛있다고? 네, 그러신 분들 뭐 좋아요. 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요? 아이들 다 잡니다. 이 김에 유튜브에서 ASMR 해보세요. 자는데 듣는 라디오 같이. 와, 역대 최고로 맛있어 보였다, 진짜. 죄송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PM 9시 55분 제 2차 사과 방송입니다. 내 딴엔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맛없게 먹는다고 먹었는데 맛있게 소리가 났다니 죄송합니다. 복불복에서 밀원 먹듯이 먹어보세요. 괜찮습니까? 그래도 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 아, 밀웜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요, 빛을 치려 어서 와요. 위 움직였어요, 지금. 치킨 목 맛있어요. 치킨은, 아니, 치킨의 목은, 먹을 부위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상급 부위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와사비가 내가 잘못 샀나? 안 매워. 그러니까 막 싸하지 않아요. 그냥 먹어도. 이 정도로 많이 찍었는데. 중고나라에 판다. 카메라. 중고나라. 하나. 둘. 너 중고나라에 팔아.
유럽 팬클럽 가입 김강아람님 잠깐만요. 에잇. 먹다 보면 그런 거지 뭐. 혹시 내 방송,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설명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 보면 밑쪽에 구독이라고 써있거나 subscription이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물론 글자는 구독이라고 써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허준 유료 팬클럽 가입, 진짜 가입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유료 팬클럽이 되시는 거예요. 유료 팬클럽이 되시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정해주는 장소에 머물다가 그 자리에 잘 놀고 계시다가 한 달 후에 자동적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위치는 제가 선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제가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1 billion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고 제가 얘기해주는 걸 본인이 기억하시면서 아, 난 어디야?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강아람님. 아, 강아람님 오늘 치킨을 먹었으니까 제가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어 보였나요? 아, 제가 아까 보니까 날개 먹을 때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죠? 치킨 목, 아 목이야? 아 손이요. 똥집이요. 손 맛있게 드시던데요. 알았어. 그러면 강아람님, 강아람님. 여자분들이 윙을 좋아하시고 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강아람님은 그러면 윙과 봉 중에, 윙과 봉 중에 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윙, 오른쪽 윙으로 가셔서 한 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시면 돼요. 알았죠? 본인의 자리는 본인이 외워. 난 못 외워요. 강아람님, 예, 유료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강, 아, 여기까지. 어성균, 너 진짜, 너 진짜로 너 강퇴시킨다, 내가. 알았어? 내가 지금, 네가 채팅을 안 쳐서 내가 강퇴를 못 시키는데, 내가 너 강퇴시켜 아주. 아이유는 뉘집 아이유? 님께서, Justice Subscription. 저게 무슨 뜻이냐면, 허주님, 유료 팬클럽에 가입하셨대요. 라는 뜻입니다. 네. 유료 팬클럽에 가입해주신, 우리 아이유는 뉘집 아이유? 아이유 있잖아요. 그 아이유는 뉘집 아이유? 아이유님께는 닭 목이, 또 닭목 먹으면 이제 노래 잘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이유님입니까? 아이유님이니까 목으로, 목의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이유님은 내가 봤을 때는 왼쪽이 조금 더 아름다우시니까 왼쪽으로 목을 자리를 내드릴게요. 뉘집 아이유. 아이유는 뉘집 아이유. 아. 롤하다가 잊어봐서 느껴봤어요. 젤리샷 크랭. 하나님의 난 주니어 위키를 보니까 고된 방송을 인해 눈에 황달기가 있는 듯하다, 건강이 안 좋은 듯하다라고 써있던데 건강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황달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줍지 않은 의학적 지식을 갖다 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오죽하면. 그것도 대학교 때 물어봤어. 얼마나 젊은 시절이야.
선생님,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황달기가 있다고 병원에 가보라는데 저 눈이 좀 누렇긴 한 것 같은데요. 저 황달인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짜 나한테 그랬어. 왜 눈 예쁜 여성분들 보면 어? 눈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하얗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부러워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누렇습니다. 아,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야. 황달이 있을 정도로 노라면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대요. 먹방 뒤에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글쎄요. 딱히 생각한 바가 없는데. 게임할까? 허주님 잘생겼네요. 만물의 종결자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생겼습니다. 잘은 아닙니다. 형님 그거 타르 침삭된 거 아니에요? 타르가 눈에 침삭인데? 그 정도면 눈이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형 마이크 멋져요. 고맙습니다. 이거 최군이 선물로 준 거야. 자기 더 이상 이거 안 쓴다고. 군대 얘기하지 마라. 진짜 짜증나니까. 군대 얘기는 군인한테 가서 해요. 내부국 얘기도요? 아니 그런 건 상관없고 다이어트 포기하셨나요? 네 곧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포기 중이에요. 도저히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더라고 상황이. 그래서 잠깐 내려놨는데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 내가 충격을 받아서. 아니 어떡해. 한 달 반을 다이어트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정말 절제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열흘 만에 연예인들 퀴즈 알면서 일부러 컨셉 잡고 틀리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너무 티나면 PD님이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웃기려고 너무 이러네라고 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웃긴 경우가 뭔 줄 알아? 제일 웃긴 패턴. 퀴즈를 내고 퀴즈를 맞추는데 연예인이 제일 웃긴 패턴. 여러분도 이거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을텐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재밌게 봤던 영상마다 다르겠지. 뭐냐면 아! 나 이거 알아! 라고 확신했는데 헛소리하는 패턴. 예를 들어 한쪽이 이익을 받을 경우 한쪽은 무조건 손해가 되는 뭐뭐 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라고 물었는데 연예인이 나 진짜 알아! 나 진짜 알아! 뭐 대박! 나 아는 거 나왔어. 쓰리썸? 이런 패턴이 제일 웃긴 거야.
쏘야? 갑자기 쏘야 형성을. 갈라티아님. 쏘야는, 난, 여러분, 난 이런 게 있어. 음식 중에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을 더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맛있는 거거든요?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합해지면 당연히 맛있어. 그리고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맞추면 돼. 간.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만나서 간이 맞으면 맛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난 100%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의외로 그런 것에 감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만나서 간을 맞춰서 어떻게 맛없어? 근데 와 대박 저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